지금 여러분께서는 박성원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여수 MBC 라디오 전망대를 듣고 계십니다. 삼성전자의 노조 무력화 문건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노조의 정당한 활동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수에서는 지난 2004년 GS칼텍스 여수공장 파업 때 노조 무력화 시도가 실제로 있었고 그 과정에서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한 노동자가 회사 앞과 석창사거리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그분의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김철준 씨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오늘도 1인 시위 하셨습니까? 예, 오전 8시 50분부터 10시까지 3시간 동안 GS칼텍스 회사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왔습니다. 예, 예. 시위 시작하신 지는 얼마나 됐습니까? 저 3월 6일부터 했으니까 횟수는 한 두 달째 돼가네요. 예, 어떤 이유로 혼자 1인 시위에 나서게 되신 거예요? 2004년 회사의 그 노조 무력화 프로그램에 의해서 노동조합이 초토화되자 민주주의는 공장 안에서 죽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3년간에 걸쳐서 회사가 저에게 노동탄압하고 인권탄압이 자행되었거든요. 예. 그래서 노동조합을 재건하기 위해서 위원장 출마를 했는데 예. 그 과정에서 회사의 엄청난 범죄 사실 지금 노조 무력화돼서 불법 파업을 만들기 위해서 파업 유도까지 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아하. 이를 밝히는 과정에서 제가 해고가 됐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 두 가지 새로운 사실을 갖다가 이게 이 두 가지 새로운 사실은 뭐냐면 GS칼텍스 파업은 불법 파업이 아니라는 것과 예. 저희 해고는 징계 규정과 절차를 철저히 무시하고 부당 해고라는 것을 갖다 밝히기 위해서 예.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 파업이 아니었다는 점 그리고 해고는 부당하다는 점을 말씀하고 싶으신 거군요. 예, 징계 규정과 절차를 갖다 철저히 무시한 결과 있습니다. 예, 예. 2004년 GS칼텍스 여수 공장의 파업 당시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아, 그 당시 예. 노조가 어떤 이유로 파업을 결의했던 겁니까? 그때 당시 세 가지 핵심 요구 사항이 세 가지였거든요. 예, 예. 첫 번째가 비정규직 최고 개선하고 탑일 철폐를 해라 그랬어요. 예. 2004년도 당시 공장 안에가 비정규직 근로자 한 650명 정도 됐습니다. 예. 이 중 150명을 단계별로 정규직화해라, 정규직화해주라. 예. 이걸 요구했고요. 650명 중에 150명이요? 예, 단계별로 정규직화해라. 예, 예. 그리고 두 번째로 회사가 돈을 갖다 많이 버니까 정리해서라. 예. 지역사회 발전기금 출연을 갖다 요구했습니다. 예. 이제 매출액의 0.01%를 지역사회 발전기금으로 출연을 하려고 요구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세 번째는 근로개정법이 이제 개정이 되면서 40시간을 갖다 시행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에 따른 노동 강도가 강하니까 인원충원을 갖다 해달라고 이 세 가지를 갖다 요구를 했던 거죠. 예.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하고 지역사회 발전기금 출연 등은 참 대기업으로서는 자신을 희생해야 하는 시대를 앞서갔던 요구 사항을 했던 거죠. 그렇죠. 예. 예. 자, 당시에 우리 김철준 씨는 노조 활동을 하고 계셨나요? 2004년도 파업 당시에는 평조합은 신분만 유지하고 있었고. 예, 예. 그 전에는 조합 간부를 갖다 판정을 내리했습니다. 2003년까지는. 예. 임원 5년, 운영위원 3년. 그리고 2003년에는 임금 단체 협상 노조 대표 등으로 들어갔고. 예. 2004년도는 평조합원 신분이라서 그때 당시에는 해고를 피해갈 수가 있었죠. 그때 그래서 예예. 예. 그 이후에 이제 위원장 출마를 하실 때 여러 가지 사실들을 알게 되신 겁니까? 예예. 예. 예. 위원장 출마 과정 중에서 준비하는 중에서 이런 엄청난 사실을 제가 발견한 거죠. 예. 자, 여러 측면에서 회사가 개입해서 노동조합을 무력화하려고 시도했다는 얘긴데 구체적으로 예.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이게 2004년 GS칼텍스 파업이 제가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는 세 가지로 요약이 되더라고요. 예, 예. 다 돈 때문인데. 예. 회사 그 구조조정 문건이 있어. 구조조정 문건이 있고. 예. 2004년도에도 GS하고 칼텍스 지지서를 배당금 합의사항과요. 예. 그 다음에 비상장 회사라서 조합에서 꾸준히 주식 공개를 하라고 요구를 했는데 주식 공개를 갖다 거부를 해버렸거든요. 예. 이 세 가지가 맞물리고 있습니다. 맞물려요.
그러니까 이거 다 그냥 돈 때문인데 22조도만 데이터를 내보니까 22조까지 나오더라고요. 예. 전부 다 이 세 가지 사항이 칼텍스, 세브란스 텍사스 자본이 다 이 모든 사항들을 갖다 지시했어요. 예, 예. 구조조정해라. 배당금 합의를 갖다, 배당금 합의 이상을 늘려라. 예. 주식 공개 하지 마라. 뭐냐, 세브란 텍사쿠가 지시를 했고, 주최정도 애국심도 없는 허시가문이 이를 갖다 충실히 따랐던 거죠. 그게 청문학교의 돈 때문에 22조인데, 예. 2004년 노동자배 정당 파업을, 예. 기업으로서 해서는 안 될 직권중지하고, 회사가 공장 가동 동기로 불법밥을 만들어가지고 노동자를 촉발시켰던 거죠. 예. 이제 향후 6조 5천억의 신규 증설로 추후 발생되어질 수익증대까지 고려하니까. 예. 강성노조가 걸림돌이 됐던 것입니다. 예. 강성노조가 걸림돌이. 예. 그래서 회사가 중앙노동위원을 갖다, 저는 자신있게 말하고 싶어요. 중앙노동위원을 갖다 매수해가지고. 예. 그 사람이 회사가 살인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률적인 근거를 마련해 줘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구조조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노동자비 저항이 거절 때 아닙니까? 그렇죠. 구조조정 인원이 1,500명이에요. 1,500명까지 나오더라니까요. 예, 예. 이 노동조합을 갖다 무력화하기 위해서 회사가 가동을 정지해놓고 노동자비에게 뒤집어 씌운 사건이라고 그냥 참 간단하게 말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예, 예. 김철준 씨. 예. 예, 가능하시면 지금 흥분을 좀 가라앉혀 주시고요. 조금 더 차분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예. 예, 예. 자, 그 파업 이후에 김철준 씨는 해고가 되신 겁니까? 예, 저는 저 파업 이후에 예. 노조가 무력화되고 나서 회사의 노동탄압, 인권탄압이 맞서서 상급단체도 없는 열악한 상황에서 노동자합을 재건하기 위해 위원장 출마 중에서 이 사실을 발견하고 예. 이를 밝힐려다가 2008년 1월 16일부터 해고됐고, 그 다음에 법원 판결 최종 해고는 2010년 4월에 해고됐습니다. 예. 자, 파업 이후에 여러 가지 법적 절차를 밟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재판 과정에서 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에 대해서도 대법원까지 갔다가 파기 환송 절차가 진행되기도 했고요. 예. 상당히 복잡한 절차를 거치셨는데 그 내용 좀 전해주시죠. 2004년도에 그 우리가 왜 불법합이 됐냐면요. 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을 갖다 이번에 위반했다 그랬어요. 위반. 특권중재 조항을 갖다 위반했다는 상황으로 해가지고 불법합이 됐는데. 예. 그게 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이 됐냐면 특별조정위원회는 공익위원 중에서 노동조합하고 사용자가 순차적으로 배제하고 남은 위원 중에서 임명을 하기로 했거든요. 예. 근데 노동조합에서 1순위로 배제한 그 변머식 위원이 1순위로 배제를 했는데 그 양반이 특별조정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하. 특별위원회 위원이 됐을 뿐만 아니라 위원장까지 됐었어요. 아, 그러니까 뭐 중립적인 인사가 맡아야 되는데 예. 예, 사측의 입장을 대변했던 분이 맡았다는 얘기죠. 특별조정위원장을.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대법원에서 이 본인은 그래서 이제 이것이 뭐냐면 이 노동자합이 1순위로 배제한 공익위원을 포함하여 구성된 예. 이 특별조정위원회의 중재해부 공고 결정에 기초한 중재결정의 위법성 때문에 파기 판결을 갖다 해본대요. 예. 대법원의 원심 판결을 갖다 파기해가지고 광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로 환송을 시켰다 이거죠. 예, 예. 이거 핵심이 이것입니다. 될 수 없는 사람이 들어가가지고 구성이 됐기 때문에 이건 문제가 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 파기 확률 갖다가 파기를 갖다 겁니다. 예,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럼? 어떤 상황이 말입니까? 지금 이 파기 환송 이후에는 다른 절차는 진행하지 않으셨나요? 그때 당시 이렇게 노동자합의 그 지도부, 핵심 지도부가 구속됐기 때문에 예. 이런 상황 갖다 전혀 몰랐던 거죠. 아하. 저는 그때도 이렇게 구속이 안 되고 살아남아가지고 위원장을 갖다 출마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자료를 갖다 계속 받아볼 수 있는 입장이었거든요. 예. 이 회사의 자료를 갖다가 입장 갖다 받아보는 과정에서 아, 이 변모식이 요원이 들어가가지고 조정의 공정성이 심히 훼손됐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갖다 제가 발견해버린 거예요. 예, 예. 그래가지고 이 새로운 사실을 갖다 가지고 지금 제가 그래서 지금 밝혀지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아, 파업 이후 해고되는 그 과정까지 인권 탄압 같은 것들도 좀 있었나요? 엄청 났죠. 노동자비 무력화되니까 3년에 걸쳐가지고 예. 회사 자체는 아예 노동자업을 갖다가 이번 기회에 씨를 말려야겠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예. 노동자업을 멀리하고 부정하게 하려고 했어요. 노동자업을 예, 예. 멀리하고 부정하게 해가지고 그런 막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때 그 투쟁조끼 있지 않습니까? 예. 그 화영 투쟁조끼를 갖다가 화영식 한다 그러고 막 머리띠를 갖다가 막 화영식 한다. 그리고 노동자 간부들한테 막 파업을 했으니까 항의 방문해라 앞장서라. 그리고 아마 정신교육을 갖다가 네가 회사에 변화된 걸 갖다가 보여주라고 정신교육을 갖다가 계룡자에 가서 사주 받아라. 예. 노동자 간부들하고 접촉하지도 마라. 이런 막 지침을 갖다가 어마어마하게 내렸어요. 근데 저는 그 노동자의 그 양심에 반한 행동이기 때문에 다 그걸 갖다 거부를 했거든요. 예, 예. 회사의 모든 지침들 갖다가 이제 양심에 반한 걸 갖다가 거부를 했기 때문에 거부했다는 거지 때문에 3년간에 걸쳐가지고 막 지속적인 감시하고 통제를 갖다 받았고 조직적인 왕따도 당했고요. 예. 아무튼 지금 전화한테 3회 당했습니다. 3회. 예, 예. 그 다음 부당 징계도 2번 맞고 그 다음 끝내는 업무까지도 미분열을 해버리더라고요. 업무까지도. 예. 안 해버리더라고요. 그리고 감시와 통지가 얼마나 심했냐면 이거 강제 직무 전환이 돼가지고 회사에 출근하면 30분 단위로 업무복을 갖다 팀장하고 부팀장하고 하고 그랬었어요. 퇴근할 때까지 30분 단위로 작성을 해가지고 예. 업무복을 하고 그러는 이런 공안장국이 따로 없는 시기를 갖다 경험을 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회사 측 입장을 좀 전해드리죠. 60일간 장기 무단 결근했기 때문에 해고가 정당하다. 또 파업에 가담한 노동자를 대법원에서 정당 해고 판결이 있었으니까 이건 전혀 문제가 없는 거다 법적으로. 이게 회사 측 입장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 장기 무단 결근도 60일이 아니라 39일인가 39일 정확히 표현하면 예. 회사 측의 그 거짓된 주장이고요. 이 39일도 왜 어떻게 해서 39일이 나오냐면 말입니다. 회사가 의도적으로 장기 무단 결근을 갖다가 유도를 했거든요. 예. 제가 이제 새로운 사실을 갖다 발견해 가지고 밝히려고 하니까 회사가 그때 당시에는 잘 몰랐는데 해고자들이 지금 소송 중에 있었어요. 예. 불법까지 아니라는 사실 갖다가 이게 노조 집행자분들. 예. 이 해고자들이 소송적인 법원 판결을 갖다 불법법으로 갖다 만들기 위해서 저희 징계위원회를 갖다가 즉시 열지 않고 38일간이나 의도적으로 지연하다가 예. 대법원 판결이 나기 전에 3일 전에 징계위원회를 갖다 개최해가지고 장기 결근을 갖다 유도를 했다니까요. 회사 측에서 좀 치밀하게 준비했다고 보시는 거군요. 그렇죠. 근데 예, 예. 이 장기 무단 결근이 별로 뭐 저는 크게 개의치 않는 것이 뭐냐면요. 예. 제가 가장 주장하고 싶은 핵심 사항이 뭐냐면 예, 말씀하시죠. 이 노동조합이 정당한 파업을 갖다 회사 불법 파업을 갖다 만들었다는 이 사실을 갖다가 좀 관심을 가져달라는 이 말을 하고 싶어요. 예. 불법 파업을 만들기 예, 위해서 예. 중앙노동위원회 갖다 매수했고 공장 가동 중지해봤다는 이런 사실을 갖다 회사가 자행했다는 것은 어떠한 주장이나 회사는 명분이나 정당성을 주장할 수가 없다니까요. 예, 예. 그리고 회사가 불법 파업으로 만든 회사인데 정당한 파업을 불법 파업으로 만든 회사인데 저희 해고 사유도 조장하는 건 일도 아니다 이런 것은. 예, 예. 자, 허진수 회장에게 또 서신을 보내셨다고요. 예, 예. 예. 그런데 회신을 좀 받았습니까? 어땠습니까? 2015년 6월 28일 날. 예. 허진수 부회장님께 올린다라는 편지를 갖다가 A4용지로 8페이지로 작성해가지고 예. 저희 억울함을 호소하는 내용을 보냈는데 지금까지 어떤 답신이나 연락처 지금까지도 받지를 못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것뿐만 아니라 2007년 9월에도 허진수 사장님께도 한번 보냈고요. 예. 2010년 1월경에 공장에 그 인사 노무팀에 예. 김원 상무에게도 편지를 보내가지고 대화로서 해결하자고 그렇게 세 차례 편지를 보냈는데도 지금까지 자신이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예, 예. 자, 지금 복직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죠? 예, 예. 예, 파업 당시 혹시 해고 노동자 중에서 김철준 씨와 뜻을 같이 하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때 당시 23명이 해고가 됐는데 예. 다섯 분을 만나가지고 나가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으니까 좀 도움을 갖다가 달라고 요청을 했거든요. 예, 예. 근데 이 다섯 분 사람들 모두가 회사하고 경제적 합의를 갖다 번지라 도와줄 수 없는 입장이라고 말하더라고요. 아, 예.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홀로 회사를 상대로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세월이 조금 흘렀고 법원의 판결도 나 있는 상황이어서 사실 뭐 복직이 예. 좀 쉽지만은 않을 것 같은데요. 예. 앞으로 계속 관련 시위를 해나갈 생각이세요? 이 GS 칼텍스 파업 사건이 사람들이 자칫 좀 오해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과거 사건이라고 생각하는데 예, 예. 이건 과거 사건이 아니라 현재도 지금 진행 중인 사건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예. 예를 들면요. 회사가 그 노조 무력화하고 6조 5천억을 갖다가 신규 증설해가지고 2015년에 완공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회사가 추진했던 그 계획들은 지금이야 이거 2016년, 17년도에 지금이야 지금 밝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 예. 그리고 고용 창출이라든가 주주 배당급이라든가 주주들의 주식 가치 등 이것이 2015년이 완공되고 나서 지금 밝혀지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그 이 세 가지 사항들은 회사가 망하기 전까지는 계속 진행되는 일들이니까 결코 뭐 오래된 사건이라든가 과거 사건이라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 예. 그리고 이거 새로운 사실들이 우리가 발견된 만큼 이 새로운 사실이 뭐냐면 불법합의 아니라는 것과 제 징계 사유는 징계 규정과 절차도 무시한 부당해고기 때문에 예. 그 해결될 때까지 회사의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이상은 저는 1인 시위는 계속 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언론도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듣죠.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GS칼텍스 여수공장 해고 노동자 김철준 씨와 얘기 나눴습니다.